팔 거 팔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던 배우면은 누가 있죠? 마오? 그 다음에 원체 한국에 사람들 그 배우들은 많이 오니까 그 홍대 뭐 클럽이나 클럽이라든지보다 뭐 무슨 정모? 막 그런 거를 자주 해서 누가 왔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딴딴 아 모모노기? 모모노기 카나? 카나는 근데 온지 좀 됐을걸요? 아닌가? 얼마 안됐나? 쉴드링 냅두고 자 이렇게 쓸데없는 아이템 다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마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다 마오 아사다 마오. 자 마법은 어디보자. 윈드커리버는 됐고 웹폼포슈 자 여기서 홀드 홀드를 배웁니다. 홀드 됐어. 네 이 정도는 뉴스라고요? 아유 못 맞췄잖아요 저는 한 번에. 딱 그거 듣고 한 번에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지. 자 이제 무술대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한 마오는 그 마오가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상류사회에 나왔었던 상류사회 맞나 이름?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파격적인 배드신 막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성인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나왔었던 마오를 말하는 거지. 하나사키 마오였나? 하나? 하나 무슨 어쨌든 네 글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싸워야 합니다. 랜덤 인카운트를 일단 노려야 돼요. 돌아댕기다가 싸워서 레벨 올린 다음에 갑니다. 하마사키였던 것 같아요. 네, 하마사키. 강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강 건너지 마오. 네, 제가 아까 생각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영화 찍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 팬들을 위해서. 아, 하마 베이비, 하마의 그 시옷 키역, 네, 그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화 찍고 막 그런 거 하니까 아는 것뿐이지 저는. 보통은 이제 그냥 들리는 소식 그런 걸로만 알지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아 그분 BJ도 한다고. 아 그래요? 아 들은 것 같다. 예 본 것 같아. 예 한국어 좋아하고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근데 아프리카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한국어 배워가지고 그 미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역캠들이 많이 하는 뭐 오른쪽에다가 몇 개 이상은 상위 탈이 막 그런 거. 예 그거 봤어. 나 짤 어디서 봤어. 맞아 맞아. 자 아무튼 자 이거를 이제 얘가 무술대회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션들을 좀 많이 몰아주고 먹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근처에 포션 좀 좋은 거 파는 데 없네. 네 얼마나 쌌냐고요? 아니 그냥 짤을 본 거지 짤. 네. 그냥 유머 같은 데서 짤 본 거예요 저는. 네 몇 개 이상 탈이 저도 하자고요. 아니 코스프레 좋아하는 분은 그 사람은 치나마요라고 그 202의 그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다른 분이고. 자 요 전투에서는 좀 빡세기 때문에 검이랑 방패를 줘야 돼요. 그래서 쓸만한 검 뭐 파이어스워드 요런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요 빼고 이거 끼고 그리고 방패를 줘야 합니다. 방패 그 사람은 이제 치나마요의 그분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한테 회복약을 빵빵하게 강짜리 요거랑 아 여기 마나포션 안 파는 집이네. 아이고 씨 또 이런데 걸렸네. 아니 참치마요 아니고 치나마요 치나마요. 이거 버리고 자 버릴 건 좀 버리고 옮길 건 옮겨서 이 남은 자리에다가 마나포션을 밀어줘야 무술대회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쥐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본 사람 저죠. 네. 저 그런 거 안 봤어요 한 번도. 자 아무튼 가서 쭉 올라가서 무술대회가 며칠 남았는지를 보고 좀 많이 나왔다 싶은 다른 퀘스트를 더해도 되고 일단 무술대회부터 확인을 합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자, 며칠 남았죠? 무술 대회까지 날짜는 이틀 시합날 봅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레벨 7이잖아요? 7에선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8까지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56강이었나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미지가 있어서. 예. 설명이요? 제가 그런 걸 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꿈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꿈에서 보신 것 같아. 무술 대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군. 저쪽에 출전자들이 모였네. 난 저쪽으로 갈게. 나중에 봐. 그래, 잘 싸워. 넌 분명히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왼손 화이팅! 그럼 이번엔 전사 왼손과 철퇴의 명수 기로네스의 시합입니다 라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요런 짜잘한 애들은 라이팅 에로우로 적당히 쳐주는게 좋구요. 좀 보스급만 좀 머리 써가지고 상대하면 돼요. 요런 짜잘이들은 그냥 설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라라라라라란. 네, 왼손입니다. 왼손 주먹이 더 센 것 같은데. 아, 방금 건 크리티컬 터졌어요. 오른손은 어딨나요? 오른손은 지금 아직 파티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애들도 왼발 오른발 할걸. 자, 준결승. 준결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투 끝나기 전에 만화 한번 채워야 합니다. 62 여기서 한번 빠져서 만화 포션 강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서 한 발 마무리. 오른손과 왼손이 왜 짝짝이죠? 대망의 결승전은 전사 왼손과 유명한 엘프족의 여전사 클라우디아의 시합입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은 만겔더의 상금과 앞으로 열릴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호, 네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후, 잠시 후에 밝혀지겠지. 라고 클라우디아라고 나왔는데 디아블로가 떠오르는 클라우디아. 일단 이 친구에게 아이겐 아머를 먼저 달고. 좋아, 안 때리네. 좋아. 네, 나중에 참여를 합니다. 그 오른손은 어우 아프다 야. 힐포 적당히 붙어서. 아, 오른손은 지금 바빠요. 자, 이걸 일부러 맞아서 데미지를 반사하는 게 더 이득이라서 맞았고요. 근데 별로 안 달아서 좀 싱겁네. 홀드스까? 아, 또 안 들어왔네. 야, 방금 크리티컬 히트 맞았어요? 그치만 별로 안 아팠고요. 데미지 반사는 조금 했고 조금밖에 못했네. 한번 채우고 한번 또 채우고. 역시 방어구가 좋아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힐포 강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98 아니네? 한참 나왔네? 에로 에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채우고 확실하게. 여기서 마나 다 뺄 때까지 버틸까 그냥? 포션이 되겠지? 포션이 되나?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나 29. 아, 피 22밖에 안 남은 놈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다니. 됐다. 자, 막타 끝. 오케이. 따라다라따단. 이럴 수가. 오늘 경기의 우승자는 왼손입니다. 자, 약속한 상금이오. 본선에서도 승리하기 바라오. 감사합니다. 칫. 한번 이겼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 넌 단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 너의 오만함과 비겁한 성격이 오늘의 패배를 부른 거야. 시끄러, 너 따위 훈결들은 내가 아니야. 좋아, 내년 두고 보자. 찍소리도 못하게 해줄 테니 훗, 기다리고 있겠어. 왼손 무슨 일이야? 후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튼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기분이야. 호호호. 라고 이렇게 일단 퀘스트가 끝났고요. 경험치랑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퀘스트 끝났으니까 쾌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쾌일. 네, 체중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무술 대회에서 우승하면은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네, 개꿀 다이어트죠.
케일 이놈들 이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 이놈들 잡아야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자네들 이 근방에서 제법 위를 떨치는 모험가들이 온 부탁인데 자네들이 괴일을 잡아줄 수 없겠나? 좋소 잡아드리죠. 괴일만 잡아준다면 상금 많이 주겠소. 근데 그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하하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자세한 몽타지를 만들었지. 오 그렇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있소. 으악 이걸로 찾으라고. 그거면 충분하겠지 잘 찾아보게 라고 이제 퀘이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아까 첫사랑 얘기 해달랬지. 맞아 그 뭐냐 아마 방송 좀 오래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으셨을건데 첫사랑까진 아니고 뭐랄까 저는 좀 생각하는게 약간 어느정도 인성이 좀 발달하고 인간이 좀 된 뒤에나 사랑이란 말을 좀 붙일 법하다 라고 치는 편이라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네, 그쯤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진 그냥 애들끼리 좋아하나 보다 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암튼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첫사랑은 아닌 제 중학교 2학년 때 얘긴데 네. 아 유튜브에 창2요? 창세기전2? 이제 창세기전 내일 그.. 아니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모바일로 발매하잖아요. 아 라고? 아 그 대사 읽고 아까 하는 게 무슨 드립인지 몰랐는데 그런 말이었구나.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가고해라 하는데 이제 제가 대사 읽을 때 가고해라 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아 예, 요즘은 애들이 이제 조속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안 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가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네, 아 모바일 할 거예요. 예. 방송에서 할 거예요. 방송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남녀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책상 붙여서 앉히고 그렇게 두 명씩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저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벤트부터. 확실히 쾌일이 맞는 거야? 장담해 쾌일이 틀림없어. 덮치자. 현상 소배본 쾌일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 살려준다. 헉 내 내 얼굴 어떻게 알아봤지? 그럼 거울한테 물어봐라. 건방진 놈들 현상 위 탄다나 보군. 하지만 너희에게 잡힐 내가 아니지. 콜록콜록 후후 바보같은 녀석들 그럼 자리 쓰라고. 도망갔어 야근놈.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또 찾아야지. 자 여기 아이템.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켜. 은혜 독수리. 아하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자, 아무튼 뭐 5학년 때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자리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외 어린애들은 막 장난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수업 시간이나 막 그럴 때. 그래가지고 제 한참 뒤에 있는 아마 두 칸 뒤 대각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있던 남자애가 그 왜 지우개 조금씩 떼가지고 던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이라서 저는 약간 얌전한 아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이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여자의 짝이 딱 그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걔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좁혀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때 딱 보고 반해가지고 야 겁나 멋있다 개멋있다. 걔가 약간 태권도를 배우던 여자애였어요. 어? 이거 프리스크 때문에 이벤트 안 뜨는구나. 포기하자. 어쨌든 그런 애였는데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태권도 아마 2단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반해서 그냥 좋아만 했었는데. 아 폭력적인 녀성이요? 아 예 그죠.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강한 여성 힘세고 강한 여성 딱 걔를 보고 그런 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같은 중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외 애들 좀 나이 들고 머리 좀 차고 그러면은 뭐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이 같은 걸 노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초콜릿 같은 건 주고 사탕 주고 막 그러면서. 아 무겨? 그러네 얘 못 끼고 있었길래 빠져있었을까요? 아 얘가 아까 그 정리할 때 팔았다. 낄 게 없다 지금. 하나 두고 사줘야겠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게임 할때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나 하나 사주자. 암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이 짝사랑? 짝좋아함? 어쨌든 짝사랑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발렌타인데이가 여자 남자 주는 거고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 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이 질에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아 그냥 아프리카 닉네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집에서 이 베린저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프리스크 때문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당신이 그 유명한 이즈레인입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들은 저를 대도 베린저라 부르죠. 하지만 나는 도둑이라보다 모험가라 하고 싶군요. 친한 몇몇 친구들은 모험가라 불러주죠. 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 이런 친구 한명 늘었군요. 어때요? 당신 나하고 함께 보물찾기 할 생각 없습니까? 보물찾기요? 페일다인 숲의 옆에 던전 속에 괜찮은 보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같이 가는 게 어때요? 보물찾는 일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군요. 그래요, 제가 사람 잘못 본것 같군요. 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잔상 버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수정을 좀 해야겠네. 아, 수정하기 귀찮은데. 자, 세이브하고. 이게 지금 버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퀘일 이벤트는 이미 글렀겠네. 아, 오랜만에 VMware를 켜야겠네요. 잠깐만요. 자, 잔상 수정을 할때그 헥스 옛날 에디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구버전 윈도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는 이거 다 끝나고 합시다.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돼요. VM 화면 잡혀 있나? 안 잡혀 있네. 이거 또 따로 잡아놔야겠네. VM 웨어. VM 웨어. 왜안 잡혀 있을까요? 잠깐만요. 에디트를 해서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 방편으로 잠깐 요렇게 틀게요. 이게 막 자르고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임시 방편. 아니에요. 그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보면 다 존재합니다. 어디 보자. 세이브 파일 1번, 2번이었지. 1번을 복사해서 그 버그 수정 좀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버그 살짝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고 복사하고 헥스 키고 전체 화면 어디 보자. 00 세이브 파일 00 여기다. 오늘 포가튼사가 하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포가튼사가입니다. 5번 프리스크 여기다. 여기서부터 컨트롤 V. 이거 매번 하기 겁나 귀찮아요, 이거. 근데 프리스크가 제일 마지막인가? 아니구나, Q 있구나. Q. 여기까지지? 삭제. 저장 완료. 오케이. 이 파일 복사. 그 다음에 원래 파일에 붙여넣기. 버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사. 자, 됐을 겁니다 아마. 자, 아마도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베린저가 들어올 겁니다. 이러면 쭉 말하고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아 수정이 안 됐나? 뭐지? 왜안 됐지? 일단 여기서 한번 로드하고 세이브하고. 아니면 이게 뜨기 전에 고쳐야 되나 보다. 얘가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뜰때딱 인원수가 몇 명이면은 대사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 자식 어디 갔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미 늦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일단은 한 번만 더 왔다리 갔다리 해보고. 얘가 베린저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10%거든요, 10%? 그래가지고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더 확인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네, 포기. 10%
10번 왔다 갔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됐을까요? 여기서 아 안되네요. 네, 역시 이게 지금 보니까 이미 글렀네. 버그를 일단 없앴으니까 이게 게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짜잘하게 뜨는 버그는 안 날 거예요. 대신에 동료 이벤트는 못하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다른 이벤트 쭉 하면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되는 이벤트는 빨리빨리 버리고 혹시라도 게임을 하면서 버그를 수정해가면서 하실 분들은 저게 뜨기 전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보니까 뜬 후에는 안되네요.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보자면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죽고 막 그러니까 기세에 밀려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는 약간 그런 쪽에 무지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일진의 약간 대장격인? 네,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네, 쿄 기술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줬는데 저희 때는 그 여자 애들 중에서 잘 노는 애들은 좀 선배들이랑 사귀고 그랬었거든요. 남자 선배들이랑. 그래서 딱 주고 나서 그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얘가 얘한테 줬다 막 그런 소문이. 근데 일진이라서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일진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니가 쟤한테 줬냐 막 그러면서. 일단 스킬 이렇게 있습니다. 3쿠션 백시키 최종결전 오마오시. 그리고 얘 이름이 큐라서 당구 패러디라서 그래서 기술이 3쿠션 백시키 이런게 있는거고요. 오마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암튼 그렇습니다. 예. 하던 얘기 계속 할까 아니면 딴 얘기 할까요? 별로 요번 얘기는 별로 감흥이 없어진 것 같아서 딴 얘기 할까요 그냥? 아까 그 뭐냐 마오 얘기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활발했던 것 같은데 요번 얘기는 뭔가 다들 이제 조용하신 것 같아서 이건 별로 재미없었나봐. 딴 얘기 할게요. 네 아니요? 아 일진 때렸냐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맞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니가 줬다며 막 그러면서 한 명씩 오더라고요. 한 명씩 와가지고 야 걔 뭐냐 남자친구 있어 막 그러고 가더라고. 한 명씩 와서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위축돼 있는데 아니 몇 대 맞은 건 아니고 위축이 돼 있는데 일단 같은 반이었고 같은 초등학교였고 막 그런 안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는 잘해줬지 그 당사자는.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선배로. 그것도 그러니까 남자 선배 일진 중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위축돼 있는데 그렇게 한 명씩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격려를 해주는 거야. 야 쟤 말고 다른 애들도 많아 막 그러면서 여자 일진 애들이 와가지고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했거든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지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별로 안 슬프고 괜찮은데 막 와가지고 막 쓸데없이 그냥 위로하고 그 다음에 야 울지 마 그러면은 막 진짜로 눈물 날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괜히 막 슬퍼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 근데 그때 예, 제가 되게 꼬꼬마 때라 예, 귀여웠죠 그땐. 근데 하필 그때 딱 이제 남자 선배들이 그니까 그 여자애의 남자친구였던 일진 그 남자 선배랑 3학년이었죠 그니까 2학년이었고 3학년 선배랑 그다음 그 친구들이 쭉 몰려온 거야. 그니까 이 시키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런 꼬리를 쳤으니까 얼굴 한번 보러 온 거야. 근데 하필 그때 딱 제가 눈물이 딱 나던 그런 때라서 그 선배도 약간 당황을 한 거지. 와서 뭔가 좀 압박을 주려고 왔는데 야 딱 와보니까 좀 뭐 그런 게 있었나봐. 예. 좀 동정을 받을 만한 뭐 그런 게 있었나봐. 예.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야 얘 내 여자친구고 그냥 좀 뻘쭘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네가 개구나 막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보고 야 그러지 마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애들이 그렇게 자극을 안 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아마 두드려 맞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았으면 BJ 못했겠다고? 왜요? 뭐 어디 뭐 부러뜨려 놓거나 일상생활 못하게 만들었을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약간 그 친구의 쉴드?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해줬어요, 되게 저한테. 약간 무언의 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랄까? 그 당시가 약간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중학교 때는 좀 일진 폭력 문화 막 그런 게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덕분에 좀 편하게 보냈어요, 저는. 그 여자애 덕분에. 아, 평행세계의 이질에는 엄청 맞았겠다고요? 그럴까요? 예, 쉴드 출신 친구예요. 쉴드 마블에. 아무튼 뭐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첫사랑까진 아니고 그냥 어린 시절에 짝사랑 뭐 그런 거? 그 정도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아까 뭐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해서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하면서 제가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거든요. 두세 번? 그래서 아마 들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그 뒤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아, 그분. 그러게. 이뻤는데 지금쯤 뭐 하고 있었을라나? 끝사랑이요? 아니요. 끝사랑은 안할 거예요. 어쨌든 예, 그 1년 뒤에 중3 땐가에 이제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